결국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 문제의 세 가지. 대한민국의 노후를 맞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는 게 뭐겠습니까? 재테크, 부동산 성공했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소득 적어도 돼요, 여러분. 단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면 지금 돈줄남이 말씀드리는 바로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니까 아니 60년대생 전체가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노후 문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 노후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부동산일까? 주식일까? 그 어떤 재테크일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엔드 소금쟁이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좀 죄송한 게 제가 센터에 섰어요. 아,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분이 이렇게 막 찍다가 쌤도 오세요 이래서 제가 가는데 가운데 서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찬원 씨가 이 사이드에 밀렸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주 화요일 8시 55분에 KBS2에서 방송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대한민국의 노후 문제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되느냐 어떻게 지금부터 마인드셋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최근에 미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늘 듣고 있는 얘기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않는 한 금리, 고금리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죠. 지난달 4월 30일에서 5월 1일에 걸쳐서 있었던 FOMC 정례회의의 의사록에 의하면 말이죠. 많은 연준 의원들이 아직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 그래서 뭔가 추가 긴축을 할 용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장관이죠. 옐런. 전 세계가 물가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상태. 금리 인하의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주식들이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물가와 환율 불안.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11년 연속 동결을 했죠. 기준금리를. 그래서 인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인하하더라도 미국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의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는 3% 미만으로 살짝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문제,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저 원성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자면 거의 30% 이상 원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원화로 얘기했을 때 만 원 주고 사올 수 있었던 돈을 지금 13,000원을 줘야만 사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가 이 정도인 건 사실은 선방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느끼시기에 뭐 지표는 좀 떨어졌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가서 당장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해보면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원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손님이 한 20명 외국에서 와서 이번에 식사 대접을 주말에 했는데 밥값으로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뭘 먹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한 식당에 가서 뭐 술 좀 먹고 고기 좀 먹었는데 옛날 같으면은 한 100몇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3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물가가 지금 미쳤다.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2, 3년 전에 비해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옛날에 100달러에 사올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
외국에서 다 70달러에 사오고 있는데도 물가가 그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나라가 더 물가가 심각하냐? 사실은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하긴 뭐 미국이 더 심각하니까 미국이 더 금리를 높였겠죠.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전쟁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전쟁 좀 안 하게 되고 뭐 아직까지는 뭐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뭐 공급망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손절하라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 20년간 중국의 그 싼 물건들 때문에 굉장히 낮은 물가를 유지했던 거거든요. 2011년, 12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사실 경제가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좋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왜 그랬는가 봤더니 물가가 무지무지하게 안정되어 있었고 소득이 성장을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노후 문제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고물가에 쪼그라든 가게, 가구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 여러분도 보도를 보셨죠?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는 명목 소득이라는 거는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데 그동안에는 물가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어쨌든 명목 소득 올라간 만큼 소득도 실제 올랐는데 진짜 7년 만에 가구의 실질 소득이 최대로 감소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명목 소득은 올라갔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게 문제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 문제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문제,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혼쭐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언젠간 노후로 진입하게 될 텐데 노후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자, 볼링핀 맨 앞에 있는 문제. 돈이죠, 돈. 야,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돈.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 문제. 아, 그렇죠.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로움 문제. 그러니까 돈과 건강과 외로움이 대한민국의 노후를 맞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같이 사시면 좋은데 먼저 한 분이 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거나 그러면 남은 분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노후의 세 가지 문제점. 자, 여러분 볼링공 하나로 이 10개 핀을 모두 다 쓰러뜨리는데 가장 앞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핀이 뭐예요? 돈, 건강, 외로움이야. 그럼 뒤에 있는 핀들은 문제가 없느냐? 이 세 가지 문제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무슨 문제 있어요? 또 자녀 문제 있지. 또 뭐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세 개 핀이 돈, 건강, 외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는 게 뭐겠습니까? 재테크요? 예, 주식? 부동산? 자, 주식과 부동산 성공했다. 예, 좋다. 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죠. 건강 뭐 어떻게 그냥 주식 성공하면 뭐 건강 따라옵니까? 아니잖아요. 예, 뭐 주식 성공하면 외로움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예. 어쨌든 예. 돈이 있으면 뭐 외로움이라는 건 이제 사회적 관계가 좀 풍성해지니까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일단 뭐 돈 벌었다고 무조건 건강 따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뭐 재테크, 뭐 부동산 성공했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니 뭐 하나라도 해결되는 게 어디냐, 한두 가지라도 해결되는 게 어디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면 지금 돈줄남이 말씀드리는 바로 1번 핀. 그 1번 핀이 뭘까요? 돈과 건강과 외로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소득 성장이 되겠습니다. 소득 성장.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아, 그게 돈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테크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산입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소득하고 다르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연봉이 1년에 5% 오르면서 30년 경제활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큰 돈이 빵 생기는 건 아닌데 연봉이 5% 오르면서 30년 경제활동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승진 열심히 하는 공무원. 그죠? 아니면
회사에서 좀 잘 나가는 공기업 뭐 직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갑자기 큰 소득이나 큰 자산이 생기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면 승진한 공무원이 30년간 매년 5% 정도의 임금 상승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그 공무원 때 받았던 평균 소득의 60%를 죽을 때까지 보장받으면서 연금 생활을 한다. 아니,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건강과 외로움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득이 성장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해도 300만 원 꽂히네. 한국서 가장 부유한 세대가 온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19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 그러니까 86세대라고 하죠. 80년대 학번이면서 60년대생. 저는 아주 교묘하게 이걸 피해갔습니다. 80년대 학번이면서 60년대생. 요거를 한끗 차이로 싹 피해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파워 컨슈머로 등장하고 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올해 55세에서 64세, 69년생까지 보니까 86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18%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령층이 말이죠. 은퇴하고 나서 뭐 퇴직연금이나 또 국민연금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 세대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6세대인 영 시니어는 여전히 현역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있으면은 국민연금도 받고 또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역에 있다. 내지는 현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60년대생들의 평균 월소득이 801만 원으로 집계됐다라는 얘기죠. 경제활동을 하는 인원 중에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니까, 아니 60년대생 전체가 평균 소득이 801만 원이야? 그게 아니고 이 세대들 중에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801만 원이면 어떻게 먹고 살만하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면 정말 해피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이분들이 뭐기 때문에? 자, 경제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재테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뭐 재테크 잘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워 컨슈머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연금도 있고 준비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아직도 현역에 있거나 현역에 나와서도 세컨 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혼쭐 여러분들 중에 60년대생이 아닌 분들, 저를 포함해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 파워 컨슈머 영 시니어 세대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60대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300만 원만 있어도 뭐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2014년도에 70대 후반의 노부부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안 들어가죠? 뭐 두 분밖에 없는데 뭐 얼마 안 쓰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답했느냐? 2014년도에 얘기해요. 야야, 말도 마라. 요즘 물가가 얼만데 숨만 쉬는데 300 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도 숨만 쉬는데 300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기는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기가 공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숨만 쉬는데 300 정도 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인생은 세 권의 문제집입니다. 첫 번째 문제집은 부모님과 내가 같이 풀었죠. 두 번째 문제집은 두 번째 30년.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지금 두 번째 문제집 풀고 있을 텐데 이거 나 혼자 해결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문제집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경제활동하는 기간 중에, 아까 60년대생들 중에 경제활동하는 분들은 평균 소득이 801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현재 두 번째 문제집 풀고 있죠? 이 시기에 세 번째 문제집도 준비해야 된다. 선행학습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세 번째 문제집도 풀어야 된다. 소득이 어떻게 하면, 소득 적어도 돼요, 여러분. 많이 벌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400, 500만 원을 번다면, 은퇴하면 그거의 절반만 벌어도 돼요. 절반만 벌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장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자산보다 소득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극복되지 않는 고물가 시대입니다. 자, 연도별 부업 인구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시겠지만은 60대 이상이 제일 많아요. 60대 이상이 21만 7천 명입니다.
이게 뭐 부업과 본업을 나누기가 어려운 나이대다 보니까 통계상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20대 취업자 수보다 대한민국은 60대 취업자 수가 많은 나라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데 당연히 한 가지로 준비하면 안 되죠. 공적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뭐 기타소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 뭐였죠? 바로 돈, 건강, 외로움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자리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월급 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일자리는 별로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일을 꾸준히 계속 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산 인플레이션에서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옮겨 붙고요. 가격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옮겨 붙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옮겨 붙는 이런 반복적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 아파트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활동이 연장되는 것이 결국 세컨잡까지 된다면,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이것이 어떤 잡으로서의 역량까지 성장한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노후의 세 가지 문제인 돈과 건강과 외로움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회활동이 길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에서만 어떻게 하면 내 노후 준비를 마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쏟는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 그것이 바로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여러분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쏟는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사회활동을 연장시키는 일이 바로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